아시아까지 내가 제일 잘나가 21의 산다라바 노래면 노래 외모면 외모 누나 너무 예뻐 내가 정말 예쁘니? 눈에 부시는 다섯 명의 비틀들 샤이니 이 만나기 힘든 분들이 드라마를 찍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그부그부그 짜릿 달콤 스윗 숨막히는 촬영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뽀잉 뽀잉 슬기 너무 예뻐 슬기 제일 잘나가 여러분 오늘 대박 K-POP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산다라바카 샤이니 안녕하세요 빛나는 바라 샤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근데 말이죠 이게 정말 세계의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. 아니 다라씨 네.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샤이니 이 모든 분들과 웬일이야? 이게 웬일이야? 부러워 죽겠어요. 아, 네, 저도 새해부터 참 황송하네요. 어머, 그러게요. 정말 개타셨어요. 예,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. 뭐 드라마를 찍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드라마 정체가 과연 뭔가요? 바로 다라 씨와 저희 샤이니가 함께 되는 예. 키스 노. 어머 세상에 마치 짠 듯이. 마치 짠 듯이 키스 노. 대단하네요. 아니 잠깐만요. 키스노트 제가 데스노트는 들어봤는데 키스노트는 뭔가요? 그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슬기씨? 죽게 됐죠 사망 죽습니다 네. 봐봐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죽게 되잖아요 예 키스노트는 어머 설마 키스를 하게 되는 건가요? 띵동 바로 네 키스를 하게 되는 거 비싸나요? 어머 하나요 합니까? 누가? 이게 바로 그 화제의 키스노트? 다라씨 저 그거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네? 딱 한 번만 아 우리 산다라씨는 올해 연애 금지가 풀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올해 연애 가능한가요? 가나요? 아, 정확히 5월 17일날 풀리는데 네. 연애 금지는 풀리지만 시간도 없고 남자도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장애물이 많다 아니 그러면은 먼 데서 찾지 말고 드라마 촬영을 함께 하셨잖아요 샤이니 분들과 한번 찾아보면 어때요 이상형을 아 글쎄요 근데 다들 너무 잘생기시고 네 샤방샤방 하시고 다 멋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샤방샤방 공원 안에 잘생긴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 촬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추위겠죠.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네, 추웠습니다. 촬영이 있던 당일은 영하 10도로 뚝 떨어진 기온 때문에 스태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추위와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떨다가도 감독님의 액션 소리와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 연기를 하는 배우들! 와우! 역시 프로네요, 프로! 일단 드라마 제목이 키스 노트잖아요. 네, 오, 제목부터 너무 로맨틱한데 네. 촬영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저 너무 부끄러웠어요. 어머! 부끄러워. 잘 안 부끄러워하는데. 그래. 아 저는 있잖아요. 네, 어땠어요? 제 성격대로예요. 어떻게? 키스 딱 하니까 확 다리도 아 저는 진짜 신났어요. 어 그래요? 진짜 지금 어울려요. 어울려요. 신났다 신났다. 저는요. 네. 저는 누구요? 왜 그러죠? 민호 씨. 민호 씨. 느껴주세요. 숨막혔어요. 네. 아, 진짜 사랑해서 가야겠네요. 아,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궁금해지는 키스 노트인데요. 네.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모든 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키스 했나요? 궁금해. 그거를 말씀드리면 안 보겠죠? 이 간질간질함. 사실은 네. 3월 1일 날 공개가 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봐라. 샤이니의 키스 노! Coming soon! 어, 궁금해요, 궁금해! 산다라와 샤이니의 키스 노! 3월 1일에 PC방에서 유튜브 켜놓고 본방 사수할 거예요! 지금까지 미션TV 박슬기였습니다!